세 가지 타입의 패널이 있습니다. 이 첫 번째 패널은 플라스틱 기반의 플렉시블 OLED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휘어지고 유연한 패널인데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이 패널 위에 유리 소재의 윈도우를 부착합니다. 이 두 번째 패널이 바로 유리 윈도우가 부착된 패널인데요. 유리 소재의 윈도우가 부착돼서 보시는 것처럼 딱딱하지만 커다란 충격이 있거나 떨어뜨렸을 때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. 이 세 번째 패널은 유리 윈도우 대신에 플라스틱 소재의 윈도우를 적용한 패널입니다. 이렇게 텐션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. 떨어뜨렸을 때나 아니면 커다란 충격이 있을 때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파손의 우려가 적습니다. 실제로 이 유리 소재의 윈도우가 부착된 패널과 플라스틱 윈도우가 부착된 패널을 비교해보면 무게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. 플라스틱 소재의 윈도우가 적용된 패널이 훨씬 가벼운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플라스틱 윈도우가 적용된 패널에 실제로 충격을 가해서 얼마나 강도가 센지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.